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기후 취약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해 한국이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열린 3세션에 참석했습니다. G20 정상들 앞에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G20에서 밝힌 녹색 기후기금에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 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청정에너지원의 활용과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하고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 계획은 윤 대통령이 처음 발표했고 지난달 CFE 글로벌 작업반이 출범해 이행 기준과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플라스틱 오염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디지털 탄소 중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너북 불법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도 만나 북한 도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교역과 투자, 핵심 광물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아프리카 최초로 열리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을 올랐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 국정 쇄신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중남미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중남미 국가 방문이었습니다. 페루 APEC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고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도 진행했습니다. 페루 공식 방문을 통해 핵심 광물 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도 약속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선 주요국 정상들과 함께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G20 폐회식 참석과 의장국 인계식, 송별 오찬을 마치고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면 임기 후반 국정 쇄신을 위한 다양한 과제가 쌓여 있습니다. 우선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 작업에 주력합니다. 4플러스 1개 형역 시 올해 안에 부처별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산업통상,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 위기, 기회 요인 점검과 전략적 대책 마련에 집중합니다. APEC부터 G20까지 숨가쁘게 이어진 전방위 외교전. 윤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 19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KTV 이혜진입니다. 지난달 농산물이 10% 넘게 내리면서 전체 생산자 물가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9월 119.16보다 0.1% 하락한 119.02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의 생육이 회복되고 축산물 도축량도 늘어나면서 농림수산품 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배춧값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부는 김장 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됐다며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김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지에서 배송된 배추를 반으로 가른 후 고염수 절임기에 투입합니다. 절임 배추를 다시 세척하는 이물 제거 과정을 거치고 배추 한 켜 한 켜 사이에 사람의 손으로 양념을 채웁니다. 기계가 닿지 않는 배추 안쪽까지 골고루 양념이 배게 하기 위해 포기김치에 속넣기는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된 상황. 11월 중순 기준 배추 도매 가격은 2,621원입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58.9% 떨어졌고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절임 배추 가공장과 충북 괴산군의 배추밭을 찾았습니다. 눈으로 한번 하시고 기계 통과하면서 또 한번 검사하시고 레이저로 이물질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송 장관은 전체 재배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배추가 본격 출하 중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배추 생육에 아주 좋은 기온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생육 관리에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배추 생육도 매우 좋고 출하 지역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 할인 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 할인 동참으로 소매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안정된 만큼 가격 걱정 없이 가정에서 필요한 만큼 김장을 담그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서울 용산구의 마트를 찾아 김장 재료의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13일부터 진행 중인 코리안 수산 페스타 행사에서 김장 재료인 젓갈과 굴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중이기 때문에 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품질 좋은 국산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이력제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